했습니다. 네. 아, 우승에 도전했습니다만 모두 실패를 했고요. 네. 아, 이 선수의 지금 상승세가 프리 월드컵에서도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네티 선수가 올 시즌 아치피 대회를 시작으로 유러피안 챔피언십 이번에 제대로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특히 그 로잔 마스터즈, 아치피 마스터즈 그리고 유럽 챔피언십 그 모두 결승전에서 또 쿠드롱 선수를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경기력만 그냥 펼쳐준다 그러면 그렇죠. 아, 무난히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엔트 맞습니다. 가까스로 득점과 연결이 됐죠. 네. 자 여기서 키스 아주 위험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두껍. 자 빗개치기입니다. 어 뒤로 돌려치기. 그래도 그리고 조조 선수가 특히 그 강타자를 만나게 되면 네. 자네티 선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프롬달 선수가 강동궁 선수하고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안 좋아서 또 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워낙, 잘했는데요. 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조금 다혈질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 특히 그 한국 선수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유독 예민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가 네. 아, 자네티 선수예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피하고 싶은 상대일 것 같은데요. 자,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공이죠. 자, 그래서 네,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네, 빗개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자세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 조금 얇게 공략하면서 수비의 진행이 조금 더 빠르게 내려와야 되죠. 좋은데요? 네, 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네. 짧게 형성이 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정말 살짝 낚아채듯이 그렇죠. 들어오겠습니다. 네,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쪽으로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자 직접 구사하나요? 네, 네, 직접 옆 돌리기 부드럽게 좋아요. 경기를 하죠. 네, 워낙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 저 선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트로크에 있는데요. 구하는 공에서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자, 좋습니다. 횡단샷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옆돌리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옆돌리기 선택합니다. 그만큼 두께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좋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노란 공은 아주 살짝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렇죠. 두께를 얇게 공략하는 공들은 다 어려운 공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두께에 자신감 있는 자네티 선수 정확하게 성공을 해주네요. 네. 넉 점을 추가했고요. 얇게 끌어서 짧게 성공하는 최성원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두 번째로 8강에 진출하는 선수가 나올지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끌어서 직접 가죠. 돌려치기 무난하겠죠? 대회전이죠? 자, 짧은 쪽으로 가야 되는 코너 깊이 들어가줘야만이 됩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아라이 태초 선수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구 지금 이제 발전 동향을 보게 되는 말이죠. 네. 네.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가장 또 우세한 나라가 네. 됐습니다. 당연히 더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정부에서나 또 중앙연맹에서는 우리 그 꿈나무들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경기력이 월등하게 지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자, 앞으로 길게 거슬러 네. 올라가면서 득점하죠. 좋습니다. 당구 경기가 어떤 정확도 그리고 섬세함 이긴 하지만은 가장 쉬운 길을 찾을 수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죠. 네. 그럼 좀 잘하는 선수들의 경기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네. 잘하는 선수들의 그 경기하는 거를 관전하는 거. 관전하면서 유심히 그거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네. 옆 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네. 석점. 자, 조재호 선수에게는 기회겠어요. 살게 잘 해야죠. 대회전 뱅크샷인데요. 우선 각도 좋아요. 아, 네.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연후에 보정값을 찾아내줘야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공이죠. 네. 자, 키스가 처리됐고요. 원뱅크로. 네. 동점을 만듭니다. 이제 뭐 조재호 선수의 그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대부분의 어떤 당구 팬들이라고 하면 다알수 있는 조재호 네. 선수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바랄 것은 최성원 선수라든가 김경률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들을 내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조재호 선수가 이제 뒤로 돌려치기 직접. 만약에 성적이 안 좋아서 12위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월드컵 참가조차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예선 라운드부터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 예선 4라운드, 예선 4라운드를 거쳐서 본선으로 올라오게 되죠. 조금만 더 하면 또 12위권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만약에 강동구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해서 우승까지 거머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긴데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점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5점 연속 득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횡단으로 정확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네티 선수가 유독 그 한국 선수들을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하게 구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에 조심스럽게 샷했는데요.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옆 돌리기. 네. 네, 좋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큐 끝에 힘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 날은 그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큐 끝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까지 멋지게 들어갑니다. 10점 연속.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한 두께를 겨냥을 해서 대회전이죠. 자, 여기서 키스만 해결하면 거의 무난한 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조금 난해한 공들이 오게 되면 심적으로 쫓기게 돼 있습니다. 자, 결국 옆돌리기 선택했고요. 네.
있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가야 되는데, 네. 네, 이번에도 좋아요. 정확하죠. 야, 그러면서 위치 예, 좋네요. 좋아졌어요. 자, 뒤로 돌려치기. 뒤로 돌려치기. 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정확도가 요구되는 그런 공인데, 자, 회전력을 이용을 해서 성공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국내 랭킹 1위.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공에 횡단샷이죠? 자, 순간 스피드.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이 공도 뱅크샷. 뱅크샷으로, 네. 이번에는 긴 쪽으로 포쿠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뭐 역시 잘하는 선수라는 게 일격을 다 강하더구도. 그만큼 경기력이 절정에 오른 선수거든요. 네. 한해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연급푸 4개 대회를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죠. 네, 좋아요. 네. 네. 성적을 보게 되면 말이죠. 물론 브롬달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4대 천왕 중에서 2.7대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두 번의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로, 낮은 에버리지로 또 우승을 했던 게 1.7대랍니다. 뛰어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뒤로 돌려치기. 자, 뭐 좋은 좋아요. 위치에서 성공시킵니다. 단숨에 역전까지 32강에서 또 이충복 선수가 또 꼼짝을 못하고 자네티 선수에게 졌는데요. 저 좁은 공간으로 빠져나가기가 더 쉽거든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었다 볼수 있겠죠. 다행히 이번에는 득점이 됐습니다. 함께 일어나면서 진행하는 게 확률이 조금 더 좋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 끌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네,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아쉽게 놓쳤습니다. 사무처럼 강하게. 자, 3회전이죠? 네, 대회전으로 내려갑니다. 자, 힘만 받쳐주면은 득점하는데요. 자, 내려갑니까? 성공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 도착할 힘이네요. 한간에서는 자네티 선수의 저런 스트로크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짧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네. 파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순간 파워, 그리고 이 파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그 다른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파워를 지니고 있는 선수가 자네티 선수예요. 네, 그렇게 강한 파워를 실어야 될 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네. 24대 24, 팽팽하게 동점 상황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아, 좋아요. 직접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 뒤에 좀 그럼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았나요? 야, 다시 동점. 엿돌리기죠. 자, 이번에는 짧게 포쿠션으로. 네. 잘 정확해요.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서 맞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자, 스트로크를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전혀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자, 빅캐치를 이용해서 짧게 자, 가죠. 키스 빠졌고요. 네, 이번에는 성공.